1번. 직류발전기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직류발전기 구조. 전기자는 기전력 만든다. 계자는 자속 만든다. 뭐 이런 거. 정류자는 DC 만든다. 이런 거 기억나죠? 1번, 전기자는 기전력을 발생하는 권선으로 구성되며 앞에는 맞았어. 근데 뒤에가 틀렸지. 철심은 불필요하다. 아니겠지? 정답은 1번이 틀렸어요. 앞에 맞고 뒤에 틀리면 틀린 거지? 2번은 정류자는 직류를 만들기 위한 부분으로 맞습니다. 브러쉬와 조합해서 사용한다. 맞고. 3번, 계자는 자속을 만들어주는 부분으로 철심에 권선이 감겨져 있다. 맞죠? 4번, 철심은 철수온을 감소시키기 위해 규소강판을 성층하여 사용한다. 맞네. 철수온은 뭐와 뭐지? 히스테레시스 손실과 와류손. 히스테레시스 손실을 줄이려고 규소 쓰는 거고, 와류손 줄이려고 성층하는 거고. 맞죠? 정답은 1번이 틀렸다. 2번. 직류기에서 전기자에 의해 발생된 기자력이 계자 기자력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전기자 반작용이라 한다. 전기자 반작용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전기자 반작용은 무슨 작용과 무슨 작용이 있었어요? 바로 편자 작용과 감자 작용이 있었다. 기억나지? 감자 작용은 발전기에 어떤 영향을 줘? E는 K파이N의 파이를 줄이니까 기전력이 줄 거고, 전동기는 토크, T는 KPIIA의 파이를 줄이니까 토크를 줄였지? 자, 감자 정리됐어. 편자는 뭐야? 기울어진다 그랬지. 자속이 기울어지면서 중성축이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지 불꽃이 안 튀지? 이동 안 하면 뭐야? 불꽃 튄단 말이야. 응? 대책은, 주대책이 뭐지? 보상 권선. 북부적인 보조는 보급 정도. 자, 이게 머릿속에 탁 들어가 있어야 된다. 옳지 않은 거니까 1번, 전기적 중성축 이동한다. 맞습니다. 2번, 보급과 보상 권선 설치하여 반작용 방지한다. 맞습니다. 유도기전력이 증가한다. 감자 작용인데. 그러니까 유도기전력이 감소한다. 4번은 브러쉬와 정자 사이에 불꽃이 발생하죠? 정리돼. 3번. 전기자 전류가 10A, 전기자 저항이 0.5옴인 타여자 직류 발전기가 있다. 단자 전압이 200V일 때 무바 상태에서 발전기의 유도기전력은, 자, 이런 거는 일단 그려봐. 뭐, 시간도 얼마 안 걸릴 거야. 자, 요런. 자, 뭐 아주 간단한 문제네요. 전기자 저항이 얼마냐? 0.5.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는 10A. 자, 단자 전압이 여기가 200V. 되겠어요? 정의대. 그런데 뭘 물어봤어? 발전기의 유도기전력. 이거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문제야. 자, 임의조화 시켰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렇게 딱 닫으면은 여기는 200볼트 걸리지. 200볼트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 10암페어가 전압강화 되면은 5볼트 떨어지지. 여기서 5볼트 떨어지니까 여기는 205볼트가 바로 눈에 들어오지. 식을 쓰면은 기전력 2는 자 V에다가 IA, RA 이렇게 쓸 수 있나? 그래서 200, IA 10, 0.5 그래서 답은 205V. 자, 3번도 뭐 틀리면 안 되는 아주 기초 문제다.